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외는 이제 산 속에, 숲 속, 또 들의 숲 속에서 주로 자생을 하는데, 사실 들에서는 보기가 힘들고 산속 큰 나무 그늘 밑에 석기가 많은 땅에서 주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다섯 장으로 인삼잎이나 산삼잎을 닮았고, 또 이렇게 줄기로 뻗어 나가면서 자랍니다. 이 돌외를 우리 선조들은 약으로도 쓰고 또 차의 대용으로 차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돌외의 약명은 칠엽담이라고 하고,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돌외 등굴을 걷어서 말려서 건강차로 끓여 먹어 왔는데, 돌외를 남부지방에서는 등굴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습관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또는 인삼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 본초 도감에서는 돌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맛은 쓰고 성질은 차다. 소염, 해독, 거담, 지혜의 효능이 있어 소염작용으로 만성기관지염에 진해, 거담 효과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성분은 시토스테롤, 당류, 색소 등이 함유되어 있다. 임상보고에서 만성기관지염에 1회에 3g을 달여서 1일 3회 복용하고 10일 후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약대사전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분은 스테롤, 당류, 색소, 배당체가 함유한다. 약효로는 소염하고 해독하며 해수를 먹게 하고 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으며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한다. 용법에 있어서는 등굴을 걷어서 말려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1회 3-4g을 1일 3회 복용하면은 10일 후 정도 되면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담배를 피우는 기관지염 환자는 치료 효과가 저조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성이 쓰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어지럼증, 이명 등이 나타난다고 주의사항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